묵직한 그룹 제70주년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 2년. 우리는 인간 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익에 다소는 비용 절감, 품질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의 결과이며 경영 책임에 관한 의식이 확고히 상하 구분되고 중국에는 상부 경영층이 이를 책임짐을 확실히 한다. 철근을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팔리고 그랬어요. 선배들의 자랑이자 전부로 남은 동국제강그룹. 이 뜻깊은 70년의 세월은 전 현직 모든 임원들의 일궈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으며 지난 70년간 우리는 동국이라는 가치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철강 외길을 걸으며 철강 보국을 실천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늘 예상을 뛰어넘는 역량을 보여주었던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동국제강그룹의 미래는 지나온 70년 시간들보다 더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가신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하고 2024년 7월 7일 동국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장세우. 중간 세대들이 뭐 75년, 80년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야 또 90년, 95년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체력이 국력이고 체력이 회사의 경영입니다. 건강들 잘 챙기고. 올해 뭐 상반기 실적도 목표 이상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부산 공장, 도성 공장, 행사님 여러분들 모두가 안녕하길 바라면서 창립 기념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자축하고 기뻐하고 또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면서 더 발전을 이끌어 나가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